지금은 10시 50분이고 12시부터 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일찍 자려고 합니다. 내일 8시 40분쯤 수술할 것 같고 새벽에 5시 6시쯤에 링거를 꽂아주러 들어온다고 하셨어요. 변호사 하나분이 와줘서 링거를 꽂고 가주셨어요. 이제 곧 들어가요. 발이 안 움직여?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. 엄마가 해줄게. 수술이 끝났어요. 지금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발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. 아이싱은 지금 부어가지고 여러 부위로 다 해줘야 된다 해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, 오늘은 움직일 때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됩니다. 지금 발이 엄청, 비교해보면 엄청 부었어요. 지금 피자 시켰어요. 지금 엑스레이 찍으러 가요. 발도 마취가 거의 다 풀려서 이렇게 잘 움직여지고, 아이싱은 계속하고, 여기 보지 않게 발을 올려놓고 있어요. 오늘은 퇴원하는 날이에요. 이렇게 피를 뽑는다고 해서 거기 가서 다시 뽑는 줄 알았는데, 이렇게
와가지고 뽑아주셨고 계속 여기 대고 있으니까 발이 아파서 지금 아이싱하고 밤에 이 버튼을 한 시간, 3시부터 1시간 간격마다 한 번씩 눌렀어요.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. 여기 이렇게. 근데 지금 그 뼈를 다 잘 빼서 뭐 조각이 없고 이런 일 이러니까 2주 정도 뭐 반깁스 하고요. 2주 뒤에 오면 실밥 뽑고요. 여기 이렇게. 약도 받았어. 이제 링겁 빼고 퇴원할 거예요. 퇴원합니다. 삐뽀.